장인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섹스폰 교육방송 채널 운영하고 있는 섹스포니스트 김성길입니다. 오늘은 연주자가 만난 연주자 두 번째 섹스포니스트 김성길님 모시고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일단 본인 소개 한번 해주실 수 있으시나요? 아, 네. 섹스폰 교육방송 채널이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고요. 저는 서울 송파 쪽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뭐 레슨도 하고 연주 밴드 활동도 하고 있어요. 네, 네. 연주 활동도 굉장히 많이 하시고 레슨도 굉장히 많이 하시는 선생님분 중에 하나이신데요. 일단은 요즘은 굉장히 유튜브 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계세요? 유튜브를 좀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거는 좀 저를 알려야겠다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유튜브를 좀 시작하게 됐어요. 뭐 제가 뭐 연주 실력이 뭐 초특급 뭐 이러진 않아가지고 저를 좀 빨리 알릴 수 있는 거는 그래도 내가 강의는 조금 잘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네, 강의를 조금 이렇게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아, 저희 채널에서도 김성기 선생님 유튜브 채널을 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요. 그런 분들이 가끔 질문을 남겨두십니다. 아, 선생님, 장녀 선생님과 김성기 선생님 톤이 굉장히 비슷하고 교육하는 방법이나 느낌이 굉장히 비슷한데 혹시 두 분이서 어떤 관계이신가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이 있거든요. 어떤 관계죠, 선생님? 저희는 제가 제 채널에 백영민 선생님과 함께 강의 찍기도 했었는데요. 저희는 백영민 선생님의 같은 제자입니다. 예전에 제가 이제 대학교를 다닐 때 장인영 선생님은 이제 그때 레슨을 받고 있었고요. 네. 그 다음에 장인영 선생님이 또 저랑 같은 대학교에 또 오셔가지고 또 대학도 같은 동문이에요. 네, 그쵸. 그래서 네. 당국대학교 08학번, 10학번으로 네. 같이 학교를 같이 다니고 사서도 같이 받은 교육 커리큘럼이 비슷한 네, 맞습니다. 연주자 중에 하나이죠. 그래서 선생님과 저의 연주 스타일이 굉장히 비슷한가 혹은 굉장히 다른가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같은 교육을 받아도 연주자의 스타일에 따라서 두 가지 혹은 여러 가지 버전의 연주자들이 나올 수 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전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세요. 저희 학교 다닐 때 이렇게 수업을 받잖아요. 네. 근데 그 중에서 어떤 친구는 공부를 잘하고 어떤 친구는 못하고 뭐 이런 친구들도 있고 또 이제 음악으로 따지면요 사실 좋아하는 또 취향이 다를 수도 그렇죠. 있잖아요. 그래서 선생님 어떤 음악을 좋아하시나요? 저는 이제 학교 다닐 때 펑크 음악을 되게 좋아했어요. 아, 그리고 선생님은? 저는 약간 에릭 마리엔탈 그쵸? 이렇게 부들부들한 스타일 네. 스무스 재즈, 네, 그죠? 스무스 재즈라고 정의하는데 네. 스무스 재즈를 굉장히 좋아하신 연주자 학생 중에 하나였고요. 저는 펑크 연주를 굉장히 좋아하는 학생 중에 하나였는데 이렇게 교육 과정에 갔더라도 좋아하는 연주자 혹은 내가 연주에 대해서 어떤 것을 가장 중점적으로 생각하는가에 따라서 연주 스타일이 굉장히 많이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거 있잖아요, 옛날에. 음악을 많이 들어라. 아, 네. 그래서 제가 뭐 취미생분들도 요즘 음악을 되게 많이 듣잖아요.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소리를 자꾸 듣고 이렇게 연습하다 보면 그 소리로 따라가려고 하잖아요. 저희가. 맞아요. 약간 좀 그래서 음악을 같이 배웠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좀 취향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은 맥락 선상에 있으면서도 좋아하는 장르와 뭐 좋아하는 선호도에 따라서 다양한 장르를 연주하는 연주자들이 나오곤 하는데요.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연주를 할 때 가장 중요한 점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뭐 지금도 항상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게 일단은 톤이 흐트러지지 않게 하자. 아하. 네, 네. 그러니까 어쨌든 이렇게 레슨을 하고 또 이렇게 어쨌든 이렇게 유튜브 채널로 이렇게 강의도 하고 하잖아요. 거기서 제가 뱉은 말들 있잖아요. 아, 뱉으신 말들. 네, 이 말에 책임질 수 있게. 예. 항상 이렇게 안정적이고 고음에서 뭐 깨물지 않고 음정 같은 것들이 일정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정작 나는 그렇게 못하고 있으면 안 되니까 그런 기본적인 걸 항상 좀 생각하면서 연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성규 선생님 연주 항상 들어보면 굉장히 디테일한 부분들이 많아요. 그죠? 연주를 굉장히 디테일하게 하시고 하나하나를 되게 세밀하게 표현하시는 것은 장점이신데 네. 그런 장점들을 살리기 위해서 혹시 어떤 연습들을 하셨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일단은 다 똑같겠지만 그 크레센도 데크레센도 우리 항상 이거 되게 중요시 하잖아요. 저도 되게 중요시 해요. 네. 진짜 이게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진짜
아마추어 중에서도 상위에 속하느냐. 아, 맞아요.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강약 조절, 이 연습을 되게 많이 하는데, 저는 좀 그 가사 한음 한음을 표현할 수 있도록 좀 더 디테일하게 하자는 게 저희 그 연주 스타일이고, 좀 그렇게 좀 가르치려고 해요. 실제로 이제 가수들이 노래할 때도 뭔가 이렇게 한음 한음을 약간 곱씹듯이 이렇게 하잖아요. 그냥 이렇게 프레이즈만 보지 않고. 그래서 약간 그런 거를 저는 좀 이렇게 추구하고 있습니다. 네. 김동수 선생님이 추천하는 가장 좋은 연습 방법 중에 첫 번째, 나는 이렇게 연습한다. 크레센도, 디크레센도. 아, 예. 그렇죠. 뭐 다른 선생님도 다 마찬가지 같아. 크레센도, 디크레센도.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크레센도, 디크레센도. 또 있다면. 아, 또 있다면요. 바로 안정된 음정과 톤 밸런스가 아닌가. 아, 이런 톤 밸런스. 그러니까 톤 연습을 우리가 하는 이유도 좀 항상 안정되고 일정하게 내려고 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뭐 저음은 와 퍼지고 고음은 이렇게 쪼고 이러면은 연주가 되게 막 불안하게 들리잖아요. 왔다 갔다 하면서. 그래서 그런 걸 좀 일정하게 비슷하게 비슷한 톤 퀄리티가 나오게. 뭐 고음이라서 좁지 않고 뭐 이렇게. 이런 거를 잘 지켜주는 게 또 좋은 연주가 아닌가. 그렇네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톤 밸런스를 저음과 고음을 맞춰주는 연습을 좀 하신다는 얘기죠. 그렇죠. 저는 스케일 같은 거 그러면서 좀 저음에서 고음까지 왔다 갔다 하더라도 소리가 틀어지지 않게 하는 그런 연습 좀 많이 하고 있죠. 그렇구나. 그래서 김성기 선생님의 교육 방법이나 연습 방법이 조금 더 궁금하신 분은 잭스폰 교육 방송 채널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저희가 같은 선생님한테 배웠기 때문에 뭐 서로 추구하는 색깔은 조금 다르더라도요. 결국 사운드를 내는 이런 느낌은 되게 비슷해요. 맞아요. 네, 사실. 네, 뭐 조금 더 저는 약간 여리여리하고 조금 더 파워풀하고 이럴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호흡을 뱉는 이런 방법이나 이런 건 되게 비슷하게 뉘앙스가 들릴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점은 세게 부는 거냐, 뭐 여리게 부는 거냐, 혹은 뭐 감성적으로 혹은 뭐 파워풀하게 이게 다 다른 방법이 아니고 사실은 다 같은 방법에서 나왔다라는 거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잖아요. 성악 전공한 사람들은 이 성악은 발성할 때 이렇게 해야 된다 하니까 사실 다 목소리는 조금씩 다르지만 비슷한 창법으로 이렇게 연주하게 되잖아요. 왜냐하면 이 발성의 원리가 같으니까. 약간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그 같은 선생님한테 배우면서 이렇게 소리나 이런 내는 거에 있어서 되게 중요하게 좀 배웠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마다 목소리는 다를 수 있지만 그 내는 창법이나 이런 것들은 되게 좀 비슷하지 않나.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김성희 선생님이 교육자로서도 굉장히 많이 활동하고 있지만 연주자로도 굉장히 활동을 많이 하셨잖아요. 아, 그렇죠. 많이 했었죠. 어떤 연주를 주로 하셨는지 실제로 저는 이렇습니다. 실제로는 옛날에 뭐 펑크 팀 약간 그런, 저도 이렇게 좀 신나는 팝, 재즈 이런 거 되게 좋아했었어요. 그래서 그런 빅밴드나 뭐 밴드에서 많이 활동하다가 이제 레슨을 조금 더 많이 하다 보니까요, 오히려 연주가 좀 이렇게 약간 좀 부들부들하게 바뀌었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막 너무 세게 막 팍팍팍 이렇게 부는 게 제 스타일이었는데 그걸 하면서 그래도 레슨생 하는 분들은 그래도 이렇게 아마추어 분들을 레슨할 때는 좀 더 부드럽고 약간 이런 사운드가 조금 더 듣기 편하고 그런 것 같아서 좀 연주가 좀 스타일이 바뀐 것 같아요. 예전에 약간 빡빡 이런 스타일이었는데. 맞아요. 그래서 팝을 연주할 때는 좀 빡빡거리는 느낌이 좀 더 강했는데 요즘 최근에 들어보니까 조금 더 부드러워진 성향이 있어졌더라고요. 뭐 그래서 저는 연주할 때 이래요. 그러니까 막 그래서 저는 연주할 때 어떠냐면 제가 가르칠 때 뭐 고음에서든지 뭐 저음에서든지 텅잉 같은 것도 일정하게 돼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데 나는 막 고음에서 습관적으로 막 세게 텅잉하고 이게 부드럽게 안 돼서 막 세게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그 말에 좀 책임을 지려고 하다 보니까 좀 더 그런 쪽으로 이렇게 막 연습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자꾸 교육을 하시다 보니까 조금 더 그 말을 책임지고자 조금 더 교육적인 연주를 이렇게 진짜 교육적인 연주를. 그러니까 좀 막 너무 화려, 예전에 이제 라이브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렇게 화려하고 막 이렇게 이런 거에 치중했다면 지금 좀 깔끔하고 디테일한 거에 약간 이렇게 좀 바뀌더라고요. 또 자유도는 떨어지긴 했지만 사실은 이제 저는 연주할 때
뭔가 멜로디 라인을 조금 더 잘 살려주려고 가사에 따른 멜로디 라인을 좀 더 잘 살려주려고 이렇게 많이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가르칠 때도 마찬가지고 저도 연습하면서 약간 라인 분석을 조금 더 많이 해요. 아. 연주할 때. 그래서 애드립 라인? 애드립 라인이 아니라 멜로디 라인을. 본 멜로디 라인을. 아, 그쵸. 이 사람은 왜 여기서 이런 라인 썼는가 생각을 많이 하면서 연주를 하거든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내가 가수 입장이 되고 그 멜로디를 잘 불러야 되는 사람의 입장이 되다 보니까 조금 더 멜로디를 잘 살리는 그런 연주가 되더라고요. 맞아요. 그게 되게 중요한 것인데 저도 안 그럴 때도 많이 있는데 노래 가르칠 때 노래 연주하거나 할 때 네. 원곡 가수 노래 있잖아요. 네, 맞아요. 그런 거 솔직히 꼭 듣고 연습해야 된다고 맞아요. 하는데 그냥 안 듣고 솔직히 한 적도 많이 있거든요. 그쵸. 이제 그런 걸 좀 들어야 이제 노래가 또 분석이 되는데. 맞아요. 그러니까 악보는 이제 작곡가가 주신 게 악보고, 그죠? 음원은 약간 연주자가 그렇게 표현한 게 음원인데 사실 악보하고 음원을 두 개 같이 놓고 봐야지 원 가수가 어떤 라인을 어떻게 해석해서 불었는가라는 그쵸, 게 조금 그쵸. 보이니까요. 그래서 저는 악보도 충실히 보고 듣는 것도 좀 충실히 들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연주할 때 멜로디컬한 부분이 잘 들리는 것 같아요. 좀 이렇게 가수가 이렇게 어떤 걸 신경 써서 했는지 약간 좀 노래하는 느낌이 잘 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꼭 많이 들어보는 것도 중요하고 그 많이 들어본 걸 그 악보와 대입해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요즘에는 라이브 방송을 제가 좀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서 초견 연습도 굉장히 많이 초견 연습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아, 좋네요. 그러면서 초견하면서 또 멜로디 라인 해석하는 그런 것도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맞아. 재밌는 요즘에 또 삶을 살고 있습니다. 라이브 방송 매주 목요일마다 하고 계시죠? 네, 그쵸? 매주 목요일 저녁 8시에 하고 있고요. 이제 게스트 방송이나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요일이나 시간이 변동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저희 커뮤니티 혹은 밴드에 남기니까요. 꼭 확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난 방송에도 게스트 참여하셨습니다. 네, 정말 즐거웠습니다. 오랜만에 또 이게 같이 또 이렇게 연주하고 호흡을 맞춰보니까 정말 재밌더라고요. 여러분들 많이 시청해주세요. 저희 연주자가 만난 연주자 이번 시간에는 색소포니스트 김성길님을 모시고 인터뷰해보았습니다. 재밌고 유익한 시간이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이번 영상이 좋으셨다면 아래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색소폰 교육방송 김성길 선생님 채널도 많이 사랑해주세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